운동으로 자,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 역시나 운동하는 곳이네요. 오늘의 주인공 찾아봅시다. 혹시 여기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 계신가요? 필라테스 하시는 거죠? 오늘 주인공이세요?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주인공이세요? 아, 그분은 여기 말고 저쪽에 계신다면 저쪽으로 가보시겠어요? 저쪽으로 가봤더니 잘록한 허리, 정말 늘씬한 몸매, 완벽한 S라인까지. 이번엔 진짜다. 진짜 같죠? 네. 이분이에요. 맞아요. 혹시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 맞으세요? 아, 네. 제가 30kg 감량한 김나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나희 씨. 제가 최고로 인생의 최고의 몸으로 찍었던 몸무게는 85kg예요. 살이 확 불어나서 힘들었다고요. 일단은 고통하다. 사람들의 시선들이 너무 무섭기도 했었고 누굴 만난다라는 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체중이 확 늘면서 건강까지 악화됐다고 해요. 저는 국내 약이 안 들 정도로 생리통이 너무너무 심했고요. 허리로 통증을 느꼈기 때문에 허리가 많이 안 좋은 상태였었어요. 실제로 체중이 증가하면 생리통이 심해진다고 하는 여성분들이 있고요.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 중에 혹시나 내가 비만하다면 체중 감량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녀는 꾸준한 운동을 했고요. 생리통이 말끔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건강해졌네요. 그렇죠. 근데 운동하던 도중에 갑자기 밖으로 나가더니 헬스장으로 왔어요. 헬스장에서 네. 또 뭐 하나 봤더니 또 운동. 또 러닝머신을 타요. 끊이지 않고 운동을 하시네. 그러니까. 보기 좋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보면 모르시겠어요? 누가 봐도 러닝머신 하고 있어요. 체지방 빼는 데는 유산소만큼 최고의 운동이 없기 때문에요. 일하고 남은 시간을 이용을 해서 유산소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필라테스에 이어서 헬스장까지 점령한 그녀. 근데 매일 헬스장에 오면 꼭 하는 게 있대요. 이렇게. 공포 인바디? 체중이 올라가서 몸무게의 변화를 매번 확인한대요, 매번. 체중. 키하고 체중 딱 나오죠? 177이요? 키에 비해서 몸무게 딱 크시네요. 키가 엄청 크시군요. 그래야 몸의 긴장감이랑 아무래도 저희가 몸의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수시로 검사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탄력 넘치는 몸매를 위한 그녀만의 관리 방법이었어요. 네, 운동 끝났고요. 이제 운동 끝났어요. 근데 뭐 좀 먹나 했더니 뭐죠? 머리 또 입에 넣으시네. 지금 뭐 드신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꼭 오는 게 있어요. 요요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을 꼭 저희가 운동 후에 꼭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10년 차 다이어터인 그녀의 장을 지켜준 비법, 유산균이었어요. 장내에 굉장히 많은 균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장 건강을 잘 다스려서 유익균이 많고 유익균이 줄어드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특히나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간 그녀. 하지만 운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또 운동을 하고. 몇 시간 하신 거예요? 네, 운동 많이 살 길이라. 운동 많이 살 길이다.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공감합니다. 심장 수술을 두 번이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살이 찌게 되면 심장에 무리가 가서 이제 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결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통 끝날 줄 모르는 그녀의 운동. 하루 종일 하세요, 운동. 보는 나도 숨이 찬다. 네, 그럼 이자는 운동의 생활화. 요즘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바깥 활동이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운동하실 수 있는 것 알려드리려고. 홈트. 준비물은 의자랑 문 틀만 있으면 돼요. 그래요? 욕실 의자 맞다. 의자랑 문 틀. 야. 뭘로 어떻게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요. 손과 엉덩이 라인 운동법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 땅으로 엉덩이가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네. 업시킵시다. 지지되시기 때문에 이한테 힘을 주실 필요는 없어요. 살짝 까치발 들어주시고요. 상체는 고정해 주시고요. 엉덩이 힘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리를 엉덩이 힘으로 올려야 된대요. 저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둘, 셋, 넷, 일곱, 여덟. 근데 이렇게 봐도 예쁘죠, 엉덩이가. 네, 라인이. 때 이런 게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으세요. 완전 옆도 아니고 완전 뒤도 아닌 45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올리면 옆쪽 엉덩이가 어때요? 이쪽 면의 엉덩이가 자연스러우시기 때문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쭉 뻗은 다리 라인 운동법 알려드릴게요. 이번엔 다리 라인을 만들어 봅시다. 스쿼트 정말 혼자 하기 힘든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밑으로 처지는 거,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그러니까 문틀을 이렇게 잡고 스쿼트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여성분들 하체는 없으신 분들 하시면 건강에 많이 도움되시고 힙업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기나긴 운동을 마치고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됐어요. 저는 특별 피하는 음식은 없고요. 그냥 제가 먹었을 때 맛있는 음식, 내 입에 들어갔을 때 입이 즐거운 음식, 그런 게 가장 좋은 음식이에요. 고구마 다 으깨신 다음에요. 저는 양파를 워낙 좋아해서 양파를 집었는데 만약에 좋아하시는 야채 있으시면 야채 집어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바로 빠지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절대 빠지지 않고 요것만큼은 꼭 넣는다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요거. 유산균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프로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유산균을 먹고 있어요. 유산균을 우리 몸속 콜라겐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이 프롤린이 함유된 유산균인데요. 이 프롤린이 유산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프롤린이 포함된 유산균을 섭취하게 되면 담즙산과 위산의 공격에도 네, 생존하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의 한 실험에서 비만인 사람과 일반인을 비교한 결과 비만인 사람들의 장 속에는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뚱보균이 정상인 사람에 비해서 3배 이상 많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장내 환경을 잘 개선시켜주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을 준비해봤어요. 갑옷을 입은 유산균과 입지 않은 유산균을 위 속에 넣어서 운동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 결과를 들여다보니 갑옷을 입은 유산균은 무사하게 대장까지 살아갔고요. 이 프롤린이라는 게 유산균의 갑옷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그녀의 살도 빼고 건강도 지킨 건강밥상 맛이 어떨까 궁금해지죠? 네. 일단 맛있게 드시는데 유산균의 새콤달콤한 맛고요. 고구마의 단맛 그리고 장파의 단맛 때문에요. 훨씬 되게 잘 어울리고 맛있어요. 네, 자신만의 건강한 비법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싶다는 그녀.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 쭉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멋지다.